끝났군. 정말로 신이 당신은 정말로 신이 되겠다고. 진말인가? 언젠가 신도 나한테 무릎 꿇을 날이 올 거다. 내 발밑에 말이야. 아니, 무릎 꿇게 만들겠다. 기필코 반드시. 당신은 미쳤어. 수단과 목적이 필요하니까 이해 못해. 서로 인정했었던 친구도 사랑했던 여자도 잃고, 이게 태어날 때부터 내게 주어진 시련의 일부분이라면 이젠 어떤 대의도 필요 없다. 신만이 나의 적이야. 이상형이라고? 그게 무슨 소용있지? 나 혼자 남아서 뭘 하란 거야? 세 명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의미가. 당신 울고 있어. 그만해요. 프란, 당신의 그 생각은 꿈이 아니라 야망인 거예요. 완나, 돌이켜보면 모든 건 여기서 시작됐지. 유로의 몸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 육체는 에스쿠드의 힘으로 버텨온 거다. 그녀가 왜 한쪽 날개였는지 알겠나? 내게 주었기 때문이지. 이젠 그녀가 죽어서 힘을 제어할 수 없게 된 것 같군. 하지만 그것도 짐작했었던 일. 신과 일대 접전을 벌이려고 했는데 이만큼의 힘이 없어서 힘이 당신이 신이란 말인가? 여긴 천계? 확실히 신은 특정한 모습을 가진 인간보단 고차원적인 존재라고. 의식을 초월한 심신이었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설마 그런 모습으로 지상에 내려올 줄이야. 웃기는 소리 집어쳐. 당신이 나한테 뭘 얘기한다는 거지? 난 죽은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난 거잖아. 부조리로 비뚤어진 세상은 계속될 거고 그걸 만든 당신도 만족하겠지. 그렇지 않나?
그걸 알고 있으면서 당신은 아무 대책도 보여주지 않았어. 인간은 약한 존재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신에게 기도하지. 내일은 좋은 날이 오길 바랬던 거야. 하지만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도 당신은 신이란 말인가? 기다렸다고? 그따위 궤변 늘어놓지 마라. 당장 난 이렇게 죽었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게 어때? 신이 나서지 않는다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 발보어도 에스쿠드도 그렇게 말했지. 그래도 모르겠다. 나로선 이해하기 힘들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난 죽은 게 아니었나? 도대체 어디까지 사람을 놀릴 거지? 시간을 한정시켰다고 해도 날 되살려준다고? 난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요. 난 지상에 와서 처음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가치관만으로 사물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당신과 지낸 시간을 잊지 않을게요. 언제까지나. 안녕, 세디. 난 당신을. 네. 신이시여. 에스쿠드, 너희들은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지. 확인해보겠다. 내 눈으로 직접. 우리들이 꿈꿨던 세상이 저 건너편에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바로 그 때문에 난 지금 살아있는 거다. 제발 두 사람 모두 적당히 싸우라고요. 하지만 세디가 내 사과를 가져갔어. 돌려줘. 아, 정말. 그것보다 신이시여, 도대체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하나.